조용하던 집이 순식간에 시끌시끌해졌다. 고추씨가 영양가가 있어갖고 좋거든요. 네. 빼는 거는 빼면 이쁘기는 한데 그렇게 크게 눈이 안 보여, 하얘서. 아내는 요즘 요리 강사로도 활동하고 있다. 저희는 뭐 자연음식 사랑을 연구하는 모임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선생님하고 매 회기마다 이렇게 동아리 회원들하고 요리를 배우는 거예요. 오늘의 음식은 단호박 백김치. 인공 조미료 없이 친환경 작물로만 맛을 낸다. 와, 맛있겠다. 이게 진짜 맛있어 보인다. 맛있어요, 이거. 국물에 또 푹 쏜다고. 아, 맛있겠다. 3인. 내가 이거를 장사로 하는 게 아니고, 그리고 내가 식당 운영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내가 하고자 하는 일은 건강하게 먹을 수 있는 음식을 서로 나누는 일이 내가 하는 일이에요. 그래서 비법이라고 말하기엔 좀 낯간지럽고, 그냥 내가 먹어서 괜찮은 걸 같이 공유하고 싶은 거야, 요즘 말로. 공유. 네, 아니요, 이거 다 먹어갖고 가야 돼. 아내의 손님들이 오면 남편은 자리를 피한다. 이곳은 남편의 작업실. 손재주 좋은 남편은 시간이 나면 이곳에서 가구나 장식품들을 만든다. 어떤 작업 하는 거예요? 집중을 해서일까? 대답이 없다. 그런데 일이 생각만큼 잘 안 되는 모양이다. 실수로 아크릴판이 깨져버렸다. 평소 같으면 웃으며 넘길 일인데 좀 언짢아 보인다. 뭐가 좀 잘 안 되세요? 일이 손에 잡히지 않는지 만들던 것도 내버려 두고 한참을 먼 산만 바라본다. 봄만 막 그냥 딱 하고 싶어가면 하는데 이제 너희는 점점 체력은 약해지는데,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시골에 있으면 둘이 가깝게 있어야지. 밖에 나댕기고 댕기면 자기는 뭐 강의 있고 뭐 한다고 모임도 쫓아댕기면 혼자 있으면 이런 거 싫어. 내가 혼자 있는 게. 남편은 아내가 자꾸 일을 만드는 게 싫다. 조금이라도 더 많은 시간을 둘이서 보내고 싶다. 왜? 저기 있네. 사람들이 떠나자마자 아내는 남편부터 찾는다. 여보, 다 끝났어요. 이제 그만하셔. 추워. 어? 아유, 여보 그만해. 날씨 따뜻할 때 해. 대꾸도 없이 집으로 가버리는 남편. 이럴 때 남편의 속을 풀어주는 방법이 있다. 우리 아저씨는 이 커피를 좋아해요. 하나도 아니에요. 두 개씩 파요. 결혼 생활 15년 동안 터득한 아내만의 비법. 어려울 건 없다. 관심을 보여주고 끊임없이 말을 걸어주면 된다. 여보, 이거 커피잔은 쪽자를 왼손으로 지는 거야, 이렇게? 왜 이 그림이 이렇게 돼 있지? 자기 편한 대로. 네 편한 대로. 아, 이게 맞다. 꽃이 있는 쪽이. 이렇게 해서 딱 한 번만 해. 위하여. 자, 오늘 하루를 위하여. 부부는 서로 굽혀줘야 하는 때를 잘 안다. 그래서 그들의 다툼은 늘 해피엔딩이다. 어떤 건강식이 나오려나 했는데 통조림 햄에 치즈까지 잔뜩 썰어서 넣고, 70대의 입맛이라고는 믿기 힘들 지경인데, 심지어 이 요리법은 남편이 직접 만들어 아내에게 전수해 준 것이다. 아유,
입맛 까다로운 거 아니야. 맛이 까다로워요. 입맛이 까다로워. 입맛 까다롭다는 남편은 가공식품 매니아다. 남편을 위한 통조림 찬장이 따로 있을 정도. 건강한 음식을 만들기 위해 조미료도 안 쓴다는 경숙 씨는 가공식품만 좋아하는 남편 식성에 두 손 두 발 다 들었다. 그냥 각자 원하는 것을 먹는 게 제일 좋다. 우리 사람은 옛날에 소였던 것 같아. 소나 염소 정도 같아. 맨날 밥 먹으면 맨날 이렇게 이런 거 먹으면서도 이게 한 사람은 야채 먹고 이래. 한때는 건강 생각해 차려준 음식을 마다하는 남편 때문에 다투기도 자주 다퉜다. 하지만 서로 기분만 상할 뿐 승자는 없었다. 오랜 밥상 전쟁 끝에 부부는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기로 했다. 각자 좋아하는 것을 먹고 감사함을 표현하면 그걸로 족하다. 둘이 있으면서 가만히 있으면 뭐하노? 콩 닦는다고 뭐 알아주나? 아픈 건 내만 손해인데. 보소, 어? 왜 맛있게 잘 먹었다는 소리나 땡큐도 안 해? 아, 잘 먹었습니다. 15년을 함께 살면서도 식성만은 바꿀 수 없었다. 4살, 5살까지 거기서 원주에는 물건을 그 많이 먹었는데 접할 수 있는 기회가 딴 사람보다는 많았는데 그 보면 이 통조림이 많았어요. 그 당시에는 그게 뭔 줄 몰랐지. 지금 이래 기억을 더듬으면 베이컨, 햄 그때 어떤 기억들이 계속 잠재되어 있는 거야. 지금까지 이렇게 먹는 거에 대한 어떤 그런 건 남들보다는 조금 유별한 것 같아. 오늘은 텃밭에 치커리와 상추를 심는 날이다. 평소 나무 담당이라 텃밭엔 발도 들이지 않는다는 남편. 웬일인지 오늘은 아내를 도와 밭을 일군다. 고랑내는 속도가 제법 빠르다. 야, 당신 해주니까 이게 무진장 빠르다. 곱다, 고와. 나는 이런 거 취미가 없다. 그래도 잘하셔, 제일로. 나보다도 훨씬 잘해. 나는 그냥 관심만 있고 그냥 발발되고 하려고만 들지. 한번 하시면 꼼꼼하게 잘하셔. 아내의 칭찬이 쏟아진다. 저리 따간다고 하면 떠날 수가 없네. 야, 이거. 대비 부족? 대비 한 포 메고? 한 포 갖고 와서.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더니 밭일 싫다던 남편이 자진해서 퇴비까지 챙긴다. 저 양반 하라 그래도 난 심어야지. 텃밭은 아내의 가장 큰 즐거움 중 하나다. 이렇게 내가 직접 먹을 거를 이렇게 심는다는 건 행복한 일인 것 같아. 심는 것도 좋아하고. 푸릇한 어린 잎들이 보기만 해도 흐뭇하다. 물 줄까? 물 여보 지금 줘도 돼? 조리에다 줘야 될 것 같아 여보. 조리에다가. 아유 그래도 이파리 다 줄때 깨져. 이 채소들을 남편이 먹을 일은 아마 없을 것이다. 조리를 해서 살살살살 고랑에 보증. 어쩌면 요리 강의에 쓰일 수도 있다. 그래도 묵묵히 일을 돕는 건 아내가 좋아하는 일이기 때문이다.
아내는 또 식사를 준비한다. 점심과는 달리 제대로 실력 발휘를 하는지 나물에 직접 담근 장으로 만든 된장찌개. 청국장을요, 말랭이를 한 거예요. 청국장 말랭이. 그렇죠. 들깨가루를, 이거 들깨가루를 넣어서 이렇게 색깔을 조금 내도 돼요. 이렇게. 새로 개발해봤다는 청국장 말랭이 무침까지. 남편 입맛에 맞는 건 없어 보이는데. 우리 아저씨가 우리에서 한 거잖아요. 딴 사람들은 이거 뭐 그런데 우리 아저씨가 이거 좋아해. 그럼 그렇지, 남편을 위한 반찬이 빠질 리가 없다. 식탁에 의자가 추가된다. 저녁 식사에는 손님들이 오나 보다. 하나 더. 단평에 와서 만난 사람들인데 딸내미 호주에서 나와가지고 같이 온대요, 가족이. 저녁 시간에 맞춰 손님들이 도착했다. 근데 우리 있어, 언니. 귀촌을 한 후 서로 도움을 주고받으며 친해진 이웃 사촌들이다. 자, 언니. 여기다 놓으면 알아서. 이거 위장병이도 되는 혼잎이야. 어, 한번 먹어봐봐. 혼잎 밥 좀. 먹는 게 많을 것이에요. 맛있네. 왜 소망이만 안 먹었어? 그 맛있어. 얘네 있잖아. 엄마 우리 눈나봐. 이들이 일주일이 멀다 하고 모이는 건 경숙 씨가 만든 음식을 맛보고 싶어서라는데 오늘도 봄내음 물씬 나는 밥상에 다들 즐겁다.